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 공부를 물론 1월달부터 꾸준히 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여름 지나서 이제 한뭐 7, 8월에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좀 늦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번에 모의고사 보면서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거 3등급 맞을 수 있나? 2등급 맞을 수 있나? 많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그런 유형들을 한번더 내는 약간 그런 식이고요. 항상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나올 좀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편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뻔한 우리가 보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새로운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일단은 기본 개념 강의가 다안돼 있고 그다음에 실전 강의도 안 들은 친구들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능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표본이 되는 게 9월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발음 파트. 자, 우리 발음 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발음 파트에서 성조 문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보통 말하는 킬러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성격들이 많이 없어져서 쉽게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파트 같은 경우는 모두 쉽게 나왔어요. 철자 고르는 거죠. 고양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로 단어 외워버리죠. 금방 할수 있고. 그다음에 성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러면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자전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조가 만약에 나는 진짜 다 맞추고 싶은데 성조 문제는 틀리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 말고도 다른 것도 올려놨지만 그런 거 위주로 성조를 좀 외우면은 잘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발음 문제는 쉬웠는데 이번에 어휘 문법 파트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휘 문법 파트가 상당히 좀 어려웠고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면서 좀 새로운 유형들도 많이 나왔고 종합적인 문법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한 중급 수준의 난이도의 어휘들도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난이도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모두 다 50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로화 문제가 될것 같으니 이것까지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실전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거기 있는 동사들, 단어들, 특히 동사 위주로 좀 많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 동사나 다이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왔고 오름 문법 고르기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선생님 봤을 때한근 3년 만에 좀 어렵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순은 좀 쉽게 나왔는데 어순 같은 경우는 쉽지만 선생님 지금 쉽다고 하는 거는 개념 강의를 시전 강의를 다 수강한 일반적인 이제 베트남어의 어떠한 기본 소양을 가진 그 상태에서 이야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순 같은 경우는 늘 나오던 뻔한 패턴에서 나왔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나왔지만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뭐 총정리를 한번 해주고 네, 만점 목표를 한다. 그럼 실전 강의를 꼭 수강하면서 거기에 선생님이 준 자료들에 있는 동사들을 꼭 암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어휘 문법 파트는 지금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과감하게 나는 진짜 3등급만 있으면 돼. 이런 친구들은 요렇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회화 파트와 문화 파트에 올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화 파트 볼게요. 자, 사실은 우리가 점수를 가장 많이 딸수 있는 점수 바시바로 이제 회화 파트죠. 자, 회화 파트는 역시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 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유형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예를 들면 뭐 날씨다. 예를 들면 뭐 취미다 이러면은 뻔히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살짝 뒤집는 근데 그게 아주 뒤집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유형들이 한두 개 튀어나왔으니까 그거에 좀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역시 우리 주제별로 병원이면 병원, 호텔이면 호텔, 뭐 묘사면 묘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단어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민하게 하는 선지가 없고 주제별 단어를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헷갈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주제별 단어 정리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은 역시 회화 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2등급, 3등급 맞는데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 같지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유형별로 기본 어휘력 뒷받침이 아닌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단어 위주로 많이 공부하세요. 자, 단어는 여러분 한국어를 갖다가 베트남어로 말할 정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베트남어를 보고 해석만 할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아파트. 자, 문아파트도 선생님이 6평이나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쉽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문아파트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약간 이게 어려워진다는 게 베트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상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도시가 어디에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도시가 뭐로 유명하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노이 호치민만 알면 안 되고 그 밖에 주요 도시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화 문제도 베트남어만 알게 아니라 베트남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베트남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운 주제, 또 난이도도 약간 중간 난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호이안, 설날, 또 화이, 호치민묘, 계란커피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또 화이라든지 호치민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새로운 유형을 소개하는 코너였던 그런 9평이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에 이제 절망하지 말고 이제 9평 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그럼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신유형 같은 경우는 당장 출제되기보다는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문화 파트 같은 경우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베트남 문화, 뭐 베트남 역사 이런 거 하면은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관광지, 뭐 베트남의 인물 이렇게 하면은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쉴 때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은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근데 나는 유튜브도 못 보고 나 지금 공부만 할 거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해 보면은 문화 파트에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베트남어로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해설지라도 봐서 한국어 해석이라도 좀 읽어서 상식이라도 좀 쌓아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개념이랑 실전 강의 안 들은 친구들은 수능 전까지 그거 듣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개념, 실전 듣고 바로 그냥 그 기출 문제로 가가지고 근 한 5, 6년 기출 문제 쫙 뽑아가지고 반복해서 보게 되면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것까지 다 마친 친구들은 수능 특강 문화 파트, 수능 완성 문화 파트 문제 풀이를 조금 꼼꼼하게 하면은 이제 문화까지는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문법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 문법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의 그 어휘 파트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문법의 개념 기본 강의에 나온 것들 공부를 하고, 문화 파트에 조금 시간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총평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